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스테이트팜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에는 7만여 보험에 대해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 보험사를 비롯해 상당수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가운데 손을 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380억 달러의 극심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학자금 탕감책을 또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 등 7만 8천 명이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의 부임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최 국장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셔세타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주민들과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장과의 만남을 주관합니다. 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노숙자 텐트 정리가 진행됐습니다. 약 30여 명의 노숙자들이 쉘터 등으로 이동했고 텐트는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치안 당국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드시 기소하겠다며 치안 강화 작전 시행을 알렸습니다.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대결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외교 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복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사태와 주변 국가와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반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의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로봇의 작동 비용은 인간 간호사의 4분의 1 수준인 시간당 $9 수준입니다. 연방의회가 2024년 회계연도 본예산 가운데 미 타결 쟁점이었던 국방, 보건, 복지 등 6개 분야의 1조 2천억 달러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보냈던 여당이 기호 4번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원 5명을 부랴부랴 추가로 이적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친일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서울 시리즈를 마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선수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한 뒤 다시 시범 경기 무대 위에 복귀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1대1로 무기력하게 비긴 뒤 이제 2차전을 위해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이면 왠지 조금 설레죠. 또 금요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한데 날씨가 또 오늘 굉장히 흐리네요. 날씨는 또 잠시 뒤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자동차 보험 혹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 소유주분들은 주택보험 어디 거 가지고 계십니까? 보험회사 어디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말도 마라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기도 힘들고 보험회사에서 쫓겨난 분들도 계십니다. 야, 사고 한번 났더니 보험회사에서 바로 킥아웃을 해버리더라. 이런 분들, 이런 제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 보험사 중 한 곳인 스테이팜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보험 가입을 받지 않겠다라고 보험 중단을 선언한 바 있죠. 이번에는 가지고 있던 보험이 고객들 가운데 7만 2천 건에 대해서는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 보험 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험사인 스테이팜 보험사가 21일
가주의 3만 개 건물 보험과 4만 2천 개 상업용 아파트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가주에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2%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4만 2천 개 상업용 아파트 보험의 갱신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가주의 상업용 아파트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건물 보험 3만 개의 갱신을 중단하게 되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갱신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스테이팜의 보험 갱신 중단 조처는 가주의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스테이팜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노출 위험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팜 측은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기후변화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의 위험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기 위해 가주보험국, 개빈 뉴섬 주지사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주보험국은 가주의 보험 규정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재앙 노출 위험도 모델링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대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위험 요소를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해 책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테이팜은 가주 내 모든 비즈니스와 개인 건물보험에 신규 가입을 받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올스테이트 등 다른 보험사들도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가주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가주의 보험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가입자들로서는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데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380억 달러의 극심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단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 적자가 380억 달러로 치솟으면서 근래에 보기 드문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의회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위한 고심에 빠졌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가주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480억 달러 규모의 적자폭은 뉴섬주지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두 배나 큰 규모입니다. 차기 회계년도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데 새 회계년도부터 예산삭감을 당장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기 회계년도부터 예산삭감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이나 6월까지는 예산삭감을 어디서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20달러에서 180억 달러 사이의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예정된 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아직 지출되지 않은 펀딩은 지출을 홀드하거나 예정된 추정부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주상원이 지난주에 내놓은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에게 무료로 조기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플랜의 확대 계획을 일단 중단해 공립교육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이 고려 중입니다. 근래 보기 드문 적자폭이기 때문에 가주민들에 대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예산 삭감이 단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검찰이 LA경찰국과 LA셰리프국 등 지역 치안기관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안전도시작전, 이 Operation Safe Cities라고 명명된 새로운 계획은 지역 치안기관이 총기 사용을 포함한 폭력 범죄 케이스를 연방검찰에 이첩해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의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장은 도미니크 체 LAPD 국장,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계획 시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기 폭력 등 강력 사건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강력한 자원과 형량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 전문가들은 폭력과 강도, 총기 범죄 등의 경우 연방 사법 시스템에서 형량이 더 무겁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카텐리 전 연방검사는 특히 LA에서 폭력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의 경우 지역 검찰 시스템 하에서는 금방 석방되지만 연방 시스템을 적용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너무 진보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코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 노숙자가 메트로버스를 하이재킹했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 또 추돌 사고까지 낸 뒤 LA 다운타운의 한 호텔로 돌진하게 됐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입니다. BB건을 소지한 노숙자가 21일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메트로버스를 하이재킹해 다른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 사고를 낸 후 리츠칼튼 호텔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이날 자정이 조금 넘어 발생했는데 노숙자 남성 한 명이 BB총으로 버스 운전사를 위협해 메트로버스를 하이재킹한 후 버스 운전사로 하여금 원하는 목적지로 운전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메트로버스는 여러 대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메트로버스는 웨스트 11가와 사우스 그랜드 에브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와 조지아 스트릿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로 돌진했으며 돌진하면서 호텔 외벽 일부를 뚫는 바람에 호텔 건물 외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메트로버스가 차량들과 충돌 사고를 내는 바람에 메트로 버스 운전사와 주민 한 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메트로 버스 안에는 운전사만 있었고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24살의 아나일인지로 사건을 벌인 후 현장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납치 혐의로 구금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 이화가 올림픽 경찰서장과 한인들의 만남, 주민들의 만남 주선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 불만 이 자리에 와서 다 토로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미디어 스폰서로 함께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가 다음 달 11일 목요일 저녁에 LA 한인타운 내 앤더슨 몽거 YMCA 건물에서 타운 주민들과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커피타임 행사를 개최합니다. 커피 위드 캡틴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LA 코리아타운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올림픽 경찰서장 그리고 경관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타운에서 치안 문제로 인해 한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 보다 안전한 타운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에런 폰세 경찰서장과 올림픽 경찰서 경관 10여 명이 참석해 한인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들이 경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직접 서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 경찰과 주민들 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서장, 경관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타운 주민들에게 있어 타운 치안과 관련된 건의사항들을 속 시원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크리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이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이 왜 전화가 못 받고 왜 경찰이 출동을 빨리 안 하냐 그것도 설명을 해줘요. 일단은 그 설명하면 그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는 홈리스 있고 하나는 여자가 권총에 위협을 받다 그러면 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인들은 퍼티션을 경찰 측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운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날 커피타임에서 올림픽 경찰 측이 직접 퍼티션을 제출하도록 마크리 의장은 종료했습니다. 현장에서 퍼티션을 제출하게 되면 시의회 등 다른 정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퍼티션 서명자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서장하고 1대1로 만나 커피 마셔 이게 문제다 그러면 저번 때는 어떤 분들은 푸티션을 갖고 왔어요. 주민들 그 지역에 푸티션을 해서 경찰 주니까 일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아무리 시에도 연락해도 안 되면 경찰한테 푸티션만 해도 주민의 통화도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앞서 지난해 말 한인타운에서 이뤄진 커피타임 행사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참석해 고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는데 이번에는 더 넓은 공간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경찰 캡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실컷 컴플레인 하시고 경찰하고 캡틴하고 얘기도 하시고 문제성 뭐든 해결하는 걸 도움을 신청하면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신고해야 됩니다. 행사는 오는 4월 11일 저녁 6시 45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타운 3가 옥스포드에 위치한 YMCA에서 개최되며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가 미디어 스폰서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전화번호 323-200-5532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테나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막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던 권도용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 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해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항소법원은 지난달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은 결국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 씨의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갖게 됩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호해온 미국 인도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도영 씨의 형기는 현지 시간 23일 만료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도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남가주 아래에는 보다 짙은 구름이 몰려오겠고 늦은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빗줄기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6, 7도가량 떨어져서 60도 중반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50%에 해당하는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역시 60도 중반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점차 구름 거쳐서 맑은 하늘 드러내기 시작하고 낮 기온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51도, 해안 지역은 65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4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선보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선보닝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 대대적인 노숙자 정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대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게 또 큰 면적은 아니었어요. 텐트 한 30개 정도? 네. 30개면 엄청 많은 거죠 사실. 근데 한 60여 명이 출동해서 노숙자 대형 텐트촌을 정리하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일환으로 30명이 넘는 노숙자들을 실내로 이동시켰습니다. LA 한인타운 RFK 커뮤니티 스쿨 인근에 있는 RFK 인스퍼레이션 공원에서 LA시 교통국
LAC 애니멀 서비스국, 위생국, 경찰국, 노숙자 서비스기관, 공원국, 정신건강국 직원들 60여 명이 모여서 텐트촌을 정리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LADOT에서 제공한 버스들로 노숙자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물론 반대하고 반항하는 노숙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죠. 저렇게 텐트촌 정리하면 2주, 3주 내에 다시 텐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텐트촌을 정리하면서 쓰레기, 조리 도구 등 생활용품, 쓰레기, 각종 오문들, 텐트들 지금 위생국 직원들이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으로 많은 한인들이 신고나 문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경찰국 LAPD 올림픽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자 상주 프로그램이 마침내 부활돼서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LA 한인회는 LAPD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올림픽 경찰서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인 KLP를 재개하기로 한 뒤에 지난해 말부터 이 통역 자원봉사 모집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1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 등을 거쳐서 모두 7명의 통역 봉사자를 선정했고 LAPD로부터 아이디가 발급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LAPD 올림픽경찰서 통역자원봉사자들은 경찰서 내부에서 한인 민원인들의 통역을 도우면서 사실상 경찰관들의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LA 총영사관 관저에서는 도미닉 최 LAPD 국장 부임을 축하하는 한인사회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인 최초의 LA 경찰국장인 도미닉 최 LAPD 국장의 부임을 축하하는 만찬 행사가 21일 저녁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LA 총영사 관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 존니 LAC 12지구 CEO 등 LAC 정기 지도자들을 포함해 한인사회 주요 단체 인사, 커뮤니티 리더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미닉 최 국장은 한인으로서 최초로 LAPD 국장직을 맡게 될 영광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s incredible. All this energy is exciting. I'm very proud to be part of this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excited to work with everybody and it's kind of unreal. 이 자리에서 캐런 베스 시장과 존니 시의원은 도미닉 최 LAPD 국장의 국장 부임을 축하하며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So I'm proud to be here for a number of reasons. I am proud to be here because I get to participate in this historic moment for the city of Los Angeles. The appointment of Chief Choi as our interim chief. Well, I think Dominic knows how incredibly proud we are as a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have him in this position. And Dominic was chosen because of his experience, about his care for the city, care for LAPD. 김봉현 LA 한인상의 회장입니다. 네, 뭐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코리안 아메리칸 2세가 이제 에이시안을 넘어가지고 LAPD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자리에는 도미닉 최 국장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충전장치 이상으로 약 14만 7,100대를 리콜한다고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안전국은 아이오닉과 제네시스 모델 9만 8,878대, 기아는 EV6 모델 4만 8,232대를 리콜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국은 통합충전 제어장치 손상으로 12V 배터리 충전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구동전력 손실이 발생해서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교통안전국은 지난 14일에도 현대차가 제네시스 차량 2만 8천여 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워볼과 메가빌리언스 이번 주 당첨금 합계가 1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또 로또 열풍입니다. 지난 19일에 추첨한 메가빌리언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상금 9억 7,70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파워볼 복권도 1등 당첨자가 없어서 오는 23일 파워볼 잭팟 상금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두 복권 1등 상금을 합치면 무려
17억 2,700만 달러입니다. LA 한인 축제재단이 지난 20일 LA 한인 가정상담소에 총 7,000달러 상당의 미용제품과 장난감, 문구제품까지 500여 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재단은 이번 기부는 정신건강과 성폭력 방지, 입양, 위탁보호, 아동과 성인의 건강, 기타 가족지원 서비스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닿지 않는 한인,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LA 한인가장상담소의 사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재단은 이어서 50년 이상 LA 한인축제를 변함없이 지지해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최초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에드워드 길, 한국명 길선열 연방치안판사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길판사는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 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한인이 연방판사로 임명된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기룩남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원로 목사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27일 오후 7시 문화원 아리홀에서 황순원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 상영회를 엽니다.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 일환으로 2017년도 개봉한 안재원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는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에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소설 속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짧은 첫사랑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영상미로 담백하게 담아내어서 관객들에게 아련하고 따뜻한 감독과 여운을 선사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영회는 무료이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LA 관광청이 한국 드라마 제작사 이미지너스와 LA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내용의 MOU를 최근 체결했습니다. LA를 배경으로 한 색다른 컨텐츠를 보여주고 LA 명소와 문화를 함께 소개한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담 버커 LA 관광청장, 이제는 LA로 왔습니다. 지금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서울 시리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LA 관광청, 샌디에고 관광청, 캘리포니아 관광청 지금 다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둘러보고 이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의 신장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료진이 60대 남성에게 돼지의 신장을 이식했다고 바이오벤처 이제네시스와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62세 릭슬레이머는 지난 16일 4시간여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When we saw the first urine output, everyone in the operating room burst in applause.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이전에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적은 있지만 살아있는 환자 몸에 이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은 미 식품의약청의 특별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의 신장이 사용됐습니다.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공급한 업체는 지난해엔 유전자를 변형한 미니 돼지의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해 2년 넘게 생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So taken together, we edit the porcine genome with 69 edits. That produces an organ that avoids hyperacute rejection, promotes long-term graft survival. 사람의 경우 지난해와 2022년 남성 두 명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몇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간 장기 이식은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은 걸로 여겨집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입니다. 연방의회가 2024 회계연도 본 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이었던 6개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쟁점이 적은 농업과 에너지 등 4,590억 달러 규모의 6개 세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 국방, 보건복지 등 남은 6개 분야 세출법안 패키지로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영역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탕감되는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그리고 2월에는 15만 3천 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씩 이 탕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 포퓰리즘 지적 소지를 무릅써가면서 이렇게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일변도 행보가 젊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이반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선심 공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 지금 여기저기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은 반발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애플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미국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KBS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타사 기기와의 앱 호환을 막고 경쟁사 기기는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며 경쟁이 아닌 불법적 독점으로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For consumers, that has meant fewer choices, higher prices and fees, lower quality smartphones, apps and accessories, and less innovation from Apple and its competitors. 특히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다른 콘텐츠의 수용을 막거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 허용해 수수료를 30%나 챙겨온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If left unchallenged, Apple will only continue to strengthen its smartphone monopoly. Consumers should not have to pay higher prices because companies break the law. 미국 정부는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가 발표된 뒤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4.09%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자사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에서 애플을 차별화해온 원칙을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4대 대형 정보기술 기업 모두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동시다발적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AI가 가져올 긍정적인 혜택에서 저개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유엔 회원국 모두 공감한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인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번 결의는 AI 개발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부터 내가 찾아봤던 관련 상품들의 광고가 엄청나게 올라오죠.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스마트폰으로 뭘 서치하다 보면 그 관련 광고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는데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틱톡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자를 몰래 감시할 수 있다는 정보당국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연방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브리핑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선전을 위험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꺼렸지만 대중이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추적하는 틱톡의 능력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남부 국경에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 규제 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폭력 사태와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성명을 통해 어제 오전 11시경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강과 텍사스주 알패스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굴에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국경 순찰대는 국경조에 가까이 온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절차를 위해서 이송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당시의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순찰대의 실사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듯 두 손을 들기도 했고 순찰대의 대우가 흔들리자 틈새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 사건 직후 X에 글을 올려서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두 배로 확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 월경 시도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제정한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놓고 각급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 좀 모아봤습니다. KBS입니다. 차들이 오가는 한 고속도로 상공에 열기구 한 대가 떠 있는데요. 그 순간 불꽃이 번쩍이더니 풍선이 터지듯 열기구는 삽시간에 힘을 잃고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이 아찔한 열기구 추락 장면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3명을 태운 사고 열기구는 고속도로 근처 들판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돌풍에 휘말려 송전선과 충돌하게 됐고 끊어진 전선에 튄 불꽃이 열기구 풍선 부분과 주변 들판을 불태운 건데요. 이 사고로 탑승자를 태운 바구니 부분은 그대로 9m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불길은 번지지 않아서 탑승자 전원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절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된 사람들. 특이하게도 다들 얼굴에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 인간 머리를 달고 있습니다. 마치 장난으로 만든 합성 사진 같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시 경찰이 실제로 촬영한 용의자 체포 장면과 머그숏이라고 합니다. 무리에타시 경찰이 이 특이한 머그숏을 찍게 된 건 올해부터 바뀐 캘리포니아주 형법 때문입니다. 해당 형법은 비폭력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신원을 앞으로 경찰 공식 SNS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무리에타시 경찰 측은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자이크 대신 다양한 표정이 담긴 레고 머리 이미지를 머그숏에 첨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레고 머그숏을 본 사람들은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창의성과 인권을 동시에 챙겼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범죄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 오히려 너무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등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지난 2019년 화재로 불타버렸던 파리 노틀담 대성당이 한창 복원 중인 가운데 올해 12월 개장을 앞두고 성당의 내부 모습이 살짝 공개됐습니다. KBS입니다. 5년 전 불길에 휩싸였던 노트르담 대성당. 최근 첨탑이 다시 세워졌고 성당의 지붕도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2,250곳의 업체들과 목수와 조각가, 도금공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장인들이 복원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노트르담은 오래된 목재 건축물로 무려 13,000그루에 해당하는 대량의 목재가 사용돼서 숲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요. 재건을 위해 프랑스의 숲에서 수천 그루의 목재를 공수해야만 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복원 책임자인 필리프 씨는 현지의 90% 정도 재건되었다고 말합니다. I think we are at 85 or 90. Wow! But none of the glass. It's correct. It's correct. We had a lot of luck because all big artistic works here were not damaged by the fire. 성당 재건팀은 노트르담에는 에펠탑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면서 성당 재건에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5년 내에 완벽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나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메이저리그가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개막식을 가졌고 선수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 시작도 오따니 그리고 마지막도 오따니였습니다. 지금 오따니도 불법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법 도박을 한 줄 알면서도 돈을 줬다? 그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저스 팬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번 서울 시리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해외에서는 K하트라고 불리는 이 손가락 하트 그리고 태극기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기 전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시작한 내한 과연 오타니에게는 꽃길이었을까요? 자, 가장 화제가 된 장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깜짝 결혼한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동행한 모습이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아내 관련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오자 한박웃음을 짓기도 했죠. 사실 결혼을 질문이 아닌데요. 처음에 옥상과 마호도진의 말이 고용이 한국에 알아봐야 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타니의 오랜 친구이자 통역사죠.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자,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 60억 원을 빼내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구단은 그를 전격 해고했습니다. 오타니의 곁에서 7년 넘게 함께한 가족 같은 측근이었기에 오타니의 심리적 타격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경기 때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등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게 혹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나왔었죠. 하지만 슈퍼스타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자, 어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2차전에서 오타니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쳤고 또 홈런성 타구도 여럿 날리면서 오타니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상대팀의 김하성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에피소드, 또 오타니 아내가 일반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 등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이번 서울 방문. 자, 오늘 새벽 한국을 떠나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슈퍼스타 오타니의 7박 8일,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축구대표팀 소식입니다. 6만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서 선수들을 응원했지만 이 팬들의 응원은 홈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했고 잔디 상태는 홈 경기 이점을 퇴색시켰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경기 시작 전 태극전사 한 명 한 명을 연호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함성. 주장 손흥민을 소개할 때 함성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논란의 핵심에 있던 이강인에 대한 응원도 여전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을 뜨겁게 응원했지만 축구협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대표팀이 다시 하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대표팀 선수 모두에게 다 긍정적인 영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우리가 패스를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인 만큼 홈 경기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훈련장에서도 여기 와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잔디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변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바램으로는 태국 잔디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태국 원정 경기 전까지 손발을 맞출 시간은 사흘. 갖고 있는 개인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조직력을 끌어올린다면 태국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젤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